처음으로 이제 해외 이제 컨퍼런스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 수상을 했을 때도 기뻤고,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품이 시장에 나가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쁩니다. 저희가 지속적인 이제 R&D를 이제 투자를 하고 신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전시회 같은 데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을 해주고 시장성을 이제 있다는 말을 해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기뻤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기술력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고 새로운 거를 마주쳤을 때 이제 어떻게 수용하냐의 차이가 큰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.